겨울이면 더 힘들어지는 소외계층들이 여전히 주변에 적지 않은데요. 이분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작지만 뜻깊은 방한용품 지원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눔 봉사 현장을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상자에 물건을 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방한 장갑과 양말, 무릎 담요, 목도리, 핫팩 등을 차곡차곡 담습니다. 매서운 한파에 눈까지 내렸지만 선뜻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처음 봉사에 참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 이게 나눔을 내 스스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뿌듯하고 너무 좋아. 봉사 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은 능숙하게 작업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급식 봉사도 하고 빵 만드는 것도 봉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보낸 온정의 손길이 더해져 올해도 어김없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눔 션세이는 2018년부터 시작하는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혹한기 방한용품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2018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이 키트는 1,010세트를 해서 어려운 취약계층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어느새 상자가 하나 둘 쌓이며 나눔의 온기도 더해집니다. 이번에 만든 방한 키트는 적십자 봉사원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방문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